자, C번, 3강 C번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핵심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what makes business succeed or fail, but there are some well-established guidelines. 때때로 it is difficult. 어렵다. 뭐가 어려우냐면, to 부정사 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가짜. to 부정사는 진짜 주어이죠. to determine 하는 것. determine 하면 이게 단정 짓다라는 뜻이죠. 이거 외에도 우리는 알아보다, 알다, 알게 되다, 그다음에 결정하다 이런 뜻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정 짓는 것이 참 어렵다. What makes 무엇을 단정 짓냐면, What make a business succeed or fail? 자, make 어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make는 뒤에 명사가 오고 나서 형용사가,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왔죠. 사역동사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사역동사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ucceed or fail이 동사 원형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무엇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지를 단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 말이겠죠. But there are some well established guidelines. 하지만은 몇 가지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된, established 하면 확립된 뜻입니다. Guideline이 있습니다. The key is to attract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A is B. 둘다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동격입니다. 핵심이 to 부정사 하는 거고 to 부정사 핵심이죠. 유치하는 것이다. A는 B다 오고죠. 이 형식. Attract가 끌어들이다, 유치하다라는 뜻이죠. 핵심이 유치하는 겁니다. Large, a large base of. 같이 해볼까요? A large base of. 두터운이라는 뜻입니다. 두터운. 충성도가 높은 로열이죠. Royal 하면 이게 왕족의라는 뜻입니다. 로열 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죠. By ensuring that company maintains a reputable and ethical image. 어떻게 함으로써? Ensure that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Ensure that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대절 하다. 회사가 유지함으로써. 반드시 회사가 유지함으로써. 무엇을? Reputable. Reputable 하면 평판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And ethical. Ethical 하면 뭘까요? 그렇죠. 윤리적인 뜻이죠. 도덕적인 그런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요새 고객들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다 따져보죠. 이 회사가 공정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약은 안 쳤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회사에 세금 잘 내는지 이런 거 따져보죠. To achieve such a reputation these days, companies should commit to becoming socially responsible, restricted, and give back parts of their profit t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To achieve,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reputation, 명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these days, 오늘날, companies should commit to ing를 기억합니다.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Socially responsible,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And give back part of their profits. 그리고 give back 하면 돌려주다라는 뜻이죠. 돌려주어야 합니다. Part of the profits, 그들 수익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자, commit to ing 동명사가 옵니다. 어디에 전념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chieve 하는 거죠.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뜻이죠. 성취하다, 달성하다. 같이 기억하는데요. 같은 뜻이 몇 개, 세 개가 있는데, fulfill, accomplish.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carry through 이것도 성취하다, 달성하다. 좀 아주 공식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attain 정도 있겠습니다. attain은 뭔가 이렇게 얻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공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어떤 글이나 논문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명성을 얻는데 어떻게 얻냐면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세금 잘 내고 그러니까 좀 벌어들인 거는 사회에서 기부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수익의 일부를, 그죠? restricted 하면 제한적인 뜻이죠. 엄격한 뜻입니다. T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그들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One of the best aspects of this business model is that it will attract not only customers, but also highly skilled and valuable employees who desire to work for a respected firm. 무엇 중에 하나? 이게 주어죠. 가장 좋은 측면, best aspects, aspects를 기억합니다.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점, 이런 것들. Of this business model. 이러한 사업 모델의 가장 좋은 측면 중 하나가 바로 that 이하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A is B. A is B인데 one is A라면 대절이 B죠. 대절의 내용은 이게 명사니까 A와 B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뭡니까? 좋은 측면 중 하나가 바로 대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It will attract not only A but also B. 그것을 유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사업 모델은 무엇뿐만 아니라 이 고객들뿐만 아니라 highly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숙련되고 skilled, 가치 있는 valuable 직원들을 이렇게 유치할 것이라는 그런 점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측면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인데 어떤 직원들이냐면 who desire to work for a respected firm. who desire. desire to 하면은 열망하다, 원하다 라는 뜻이죠. 열망하다, 원하다. 같은 뜻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firm은 회사. 높이 평가받는, 이게 수동의미죠. 그래서 PP로 이렇게 꾸밉니다. 높이 평가받는 회사를 위해 일하기 원하는 그런 직원들을 유치한다는 점. 이게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좋은 회사, 평판이 좋은 회사는 고객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직원들도 많이 취업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desire 하면은 동사로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요. aspire, long for, 그다음에 be eager to, hunger for, yearn fo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망하다, 무엇을 갈망하다 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be eager to, desire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long for 이 정도는 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With talented staff accompanies a position to produce better products and services, thereby strengthening, weakening its reputation further. 무엇 때문에? with는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요. 때문에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덕분에 이렇게 썼는데 두 번째 뜻이죠. talented staff, 능력 있는 직원 덕분에 company is in a position, be in a position 하면 위치에 서다 라는 뜻입니다. to produce a better products and services, 더 나은 생산품 과 서비스를 produce,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 해야 되겠네, production은, 그죠? 그런 위치에 쓸 수 있습니다. 컴마 되어 봐야죠. 원래는 이런 의문장이죠. 절인데 절. thereby 살려놨죠. thereby they strengthen. 그래서 it이라고 해야죠. 회사니까, 그죠? it strengthens its reputation fur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강화된다. 그것의 명성을. further.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 명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절을 구로 이렇게 바꾸니까 thereby를 원래 없애야 되는데 살려놨어요.
주어가 같으니까 컴퓨터랑 같죠? 없애고요. 그 다음에 strengthen을 ing 붙여서 strengthen이 된 거죠. 그죠? 분사 구문이 된 경우입니다. 그 명세가 더 좋아지겠죠. 그죠? 좋은 사람들 또 들어오니까. This is the secret of many successful businesses and enterprises. 이것이 바로 비결, 비밀이다. 무엇에? Many successful business enterprises. Business enterprise, enterprise 하면은 기업체라고 합니다. Firm이라고도 우리 불렀죠. 기업체 비결. 여기까지 오늘 C번에 대한 해석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3강 마지막 D번, 중대한 실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Whenever you make a major mistake, see it as a chance to grow. Whenever, 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죠. 당신이 m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는 뜻입니다. 중대한 실수를 할 때마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죠. 중대한이라는 뜻은 major라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See it, 보라, 여겨라, it, 그 실수를, as, as는 뭐뭐로써 이렇게 해석합니다. 뒤에 명사가 따로 올 때는 반드시 뭐뭐로써입니다. 그것을 성장하는 기회로써 여겨라. People make minor mistakes all the time. 자, 사람들은 make mistakes,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작은 실수, 사소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The reason is simply that we don't have a complete focus and control. 그 이유는 주어가 나왔죠. is that 보어입니다. 명사절 대시입니다. 같다 동격입니다. The reason과 대시 동격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대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don't have complete focus and control. 완전한 집중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Complete, 완전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There's little to learn from this. 거의 배울 게 없습니다. 이 little에는 not이 없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 not이 없어도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만 이해를 하십시오. 배울 게 거의 없습니다. From this, 이것들부터. 이것들이 뭔가요? 바로 Complete Focus and Control입니다. 자, 반면 Major Mistakes Crucial. 앞에서는 배울 게 없다 하고 뒤에는 배울 게 있는가 봐요. 왜? 중대한 실수들은 중요하다 했으니까요. 중요하다. crucial. 중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를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crucial은 같은 뜻으로 critical이 있습니다. critical. 중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critical. 왜 중요한지 봅시다. they occur. 그들은 발생합니다. 실수는 발생합니다. When we plan things out and think about them. 우리가 plan things out 할 때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think about that 그들에 대해 생각할 때 When we make a major mistake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 We can see,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How the mistake happened. 어떻게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다. 자, 이 how 한번 보세요. How. happened도 가세요. How는요,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다. 바로.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질 때는 얼마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얼마나. 근데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없이 바로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질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좋은 해석 팁이니까 기억합니다. 일수는 형용사 부사 없이 바로 왔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떻게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rom this 이렇게 관찰하는 것, 이 앞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봄으로써 We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improve or change our plan. 우리는 얻습니다. get 얻습니다. 필수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to improve 개선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을 개선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 한번 실수해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 it allows us to build stronger and more effective strategy. 자, allow 그럼 할 수 있게 해준다. 세울 수 있게 해준다. allow는 항상 선생님이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force 같은 가족들이 있다고 했죠.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더 강하고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That's how we can eventually succeed. 그것이 바로 A is B의 뜻입니다. A is B. A is B는 뜻이 뭔가요? 이 형식이죠, 이 형식. A는 B다. A는 바로 that이고요. B는 how 이하의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는 방법이다. 이 how도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동격입니다. A가 how 이하고 how 이하가 A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We can succeed 하면 성공하다. How니까 방법이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하면 그것은 뭘 말할까요?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이겠죠?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Major mistakes are what make people successful. 자, 계속 이 형식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이거. 자, Major mistakes A이고요. 이게 B입니다. A는 B다. 동격이죠. B가 A고. 맞습니다. 중대한 실수는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중대한 실수들입니다. 거꾸로 말해도 똑같죠? make 모양을 보세요. make 다음에 명사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따라옵니다. 5형식 문장이죠. 그죠? 아, 이 전체가 5형식 문장이라는 게 아니고 make 뒤에 이런 5형식 형태를 갖추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In order to fulfill your potential, 당신의 그 잠재력을, 포텐을 fulfill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C에서 이제 C번에서 fulfill, achieve, accomplish 하면서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참고하시고 잠재력, 포텐 터뜨리기 위해서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은 실수를 해야 하고요. 그 실수로부터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는 되고요. make,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major mistake, what make people successful 이 부분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make는 이 가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5형식 문장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고요. 동사 오고 나서 이 find, consider, keep, make, leave는 뒤에 목적으로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명사의 뭡니까? 상태를 보여주는 형용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이 명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다, 여기다, 유지하다. 이 명사 이 상태를 유지하다. 이 명사를 이런 상태로 만들다. 이 명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다. 라는 뜻입니다. make 보세요. make people successful 했죠? people이 명사 자리오고 successful이 형용사 자리 왔죠? 사람들을 성공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항상 make가 나오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C번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요. 사육동사를 소개를 안 해줬어요. C번에서의 사육동사는 이겁니다. 모양은 똑같이 5형식을 만드는데 make, have, let은 명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해주는 사육동사죠. 이때 이런 모양을 만들면 사육동사 make고요. 이렇게 명사, 형용사가 따라오면 이건 일반 동사 mak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make 모양이지만 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육동사로 쓰일 때와 일반 동사로 쓰일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바로 allow us to build 였는데요. 이 가족들도 선생님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it allows us to build stronger and more effective strategy에서 allow가 이끄는 가족들을 좀 풍부하게 선생님이 담아 보았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ause 하면은
원인을 불러다, 유발하다, 허락하다, 뭐하게 하다, force 강요하다, advice 조언하다. 명사가 to 부정사하도록 조언하는 겁니다. cause allow는 뭡니까? 명사가 to 부정사하도록, 되도록, 뭐뭐 하도록 유발하다, 허락하다, 가능하게 하다. enable도 명사가 to 부정사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order 명령하다죠. 이 명사가 to 부정사하도록 명령하다. require ask 요구하다. 이 명사가 to 부정사하도록 요구하다. persuade는 설득하다, tell 말하다. expect는 명사가 to 부정사하기를 기대하다, 생각하다. help는 명사 to 부정사하도록 돕다. 이때 help는 뒤에 to를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죠? encourage는 뭡니까? 뭐뭐 하도록 유발하다. 이 명사가 to 부정사하도록 유발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이 가족들은 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책에 나온 것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force, cause, allow, 그죠? 그리고 expect, help, 이 정도는 책에 우리에게 등장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3강의 D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